자가자라 할머니, let's get it. 뿅. 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니 시간입니다. 할머니가 막 분신술을 쓰는 그런 모드를 한번 봤었잖아요. 요 모드가 또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요. 이번에도 정말 충격적인 기능들이 추가가 됐다고 하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Let's go. 오늘 공포 게임 그래니가 본격 개그 게임이 되어버리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생겼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은 무적 기능 켜놓고. 할매요, 어디 계신가요? 오늘도 저의 괴롭힘 상대가 되어주실 할머니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거 파티 아이즈가 있잖아요. 원래 이거를 키면 초록색이 됐었는데 그게 사실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였어요. 자, 한번 켜보도록 합시다. 파티 아이즈 on. 와, 이런 식으로 할머니 눈이 계속 바뀌는 기능이에요. 와,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있는 할머니가 쫓아옵니다 이제. 자, 그럼 한번은 할머니 살짝 복사를 해볼까요? 자, 일로 오세요. 와, 이거 좀 무섭다. 계속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할머니가 쫓아오니까 좀 징그럽네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할머니 클럽 오픈합니다. 예예예. 이제 할머니가 이제 제대로 된 파티를 즐길 수가 있군요. 우와! 오! 너무 무서워! 오! 진짜 이렇게 보니까 공포게임 그 자체인데요? 할머니, 저, 어디로 데려가시려고요? 이야, 초인기남이에요. 나와! 나와! 복제된 할머니들은 무적이라 제가 뭐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오늘의 본 주제. 업데이트돼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어떤 거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빅 그래니 모드가 새로 생겼습니다.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할머니가 거대해진다고 합니다. 한번 발동시켜 봅시다. 3, 2, 1 발동! 뿅! 오 마이 갓. 와! 거의 할머니가 한 1.5배? 야, 이거 부피까지 따지면 거의 한 3배가량 커지는 것 같은데요? 우와, 거의 뭐 진격의 거위급이야. 이것도 약간 장르가 바뀌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리 와보세요 할머니. 아니 할머니, 뭘 드셨길래 이렇게 덩치가 커지셨어요? 이거 봐, 키가 얼마나 큰지 이제 천장을 뚫어버려요. 그동안 할머니가 우리 인간들은 너무 많이 맛있게 먹어가지고 덩치가 이렇게 커져버리셨어요. 자, 빠뜨려볼까요? 팔자. 와, 대신에 죽으면은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네요. 할머니 이쪽에서 부활을 했는데 못 나오시나요 설마? 나와보실래요? 나오실 수 있구나. 아, 이렇게 등치 큰 할머니가 뒤에 있으니까 뭔가 든든한데요? 약간 저의 수호자 같은 느낌입니다. 뭐야 이 할머니. 뭐하는 거야 할머니 여기서? 아, 이게 다 뭔가 했네 순간적으로. 올라온다 올라온다 온다. 등치 큰 거 봐. 아, 근데 이렇게 거인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위협적으로 바라보니까 저도 기분이 상당히 나쁘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으빠! 오! 싸워볼 텐가? 할머니, 내가 등치는 더 크다고! 이거 약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진격의 거인 같은 느낌 드네요. 약간 기행 중간 맞서 싸우는 느낌으로다가. 띠야, 으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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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진짜 이제 점점 다른 게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할머니가 어디 가셨지? 할머니! 어디 계세요? 진짜 진격의 거인이다! 기행 정돈의 습격이다! 몇 명이야 이게! 이것은 이제 진격의 할머니가 접수했습니다. 모두들 대피하세요. 오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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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야. 와, 사방팔방에서 계속 나오네. 오! 오! 게임 장르가 바뀌었어. 괴수 할머니의 습격을 피하라. 따따따따따따 둘러싸였다. 오! 전 이제 잡아먹히는 겁니까? 아! 자, 자, 할머니가 또 왔습니다. 자, 다음은 타이니 그래니. 바로 할머니를 작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그럼 한번 바로 보도록 합시다. 자, 가자라 할머니, let's get it. 뿅. What the? 저기요? 할머니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이거 뭐야? 할머니 피규어야? 진짜. 와, 미쳤네. 와, 근데 쫓아와. 와, 아장아장 쫓아오는 거 보세요. 자, 그럼 우리 쪼꼬미 할머니 파워도 똑같을까요? 한번 공격 끄도록 합시다. 와! 파워는 고대로입니다. 겁나 신기하네. 작지만 강한 미니 할머니의 위력입니다. 어쨌든 나 걸리면 한방이에요. 자, 미니 할머니를 그럼 한번 불러볼게요. 문 키가 작아서 문 따고 들어오실 수 있나? 우와! 이거 보이는 건 아니겠죠? 작아졌지만 시야는 그대로인 할머니입니다. 이거 엄청난데? 자, 그러면은 이것도 궁금한데, 자, 그렇다면 거인 할머니한테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저를 때려주세요, 할머니. 오우, 묵직하네요, 아주. 덩치가 커서 그런지 그냥 뚝배기 날아갈 뻔했네. 하이. 진짜, 아, 할머니 너무 귀여워, 어떡하지? 할머니가 이렇게 작아지니까 갑자기 할머니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저 이상한 건가요? 나만 그런 거야? 자, 할머니 일로 올게요. 일로 올게요. 쭈쭈쭈쭈. 자, 바깥으로 넘어와서. 야! 엄청난 위용으로 등장한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니미니 할머니를 한번 복제를 해보죠. 뚝뚝뚝뚝. 나와라! 미니 할머니 분신술! 뿅! 와,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할머니 덩치만한 이 트랩을 뿌리네요. 어디 가세요,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자, 할머니들!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할머니들이 이렇게 쫓아오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오리 새끼들 같네. 어리, 꽥, 꽥, 병아리, 삐약, 삐약. 이쪽으로 오세요. 자, 할머니들 이쪽으로 오세요. 쭈쭈쭈쭈쭈. 자, 집으로 들어갑시다. 안동아, 안동아, 일로 와. 할머니들 일로 와. 야, 여기 이게 등치가 작아졌어도 들어온다, 들어온다. 아, 못 들어오네. 애기들아, 왜 들어오질 못하니? 엄마가 여기 있어. 못 들어가지. 저 아둥바둥하는 거 보세요. 아, 이게 등치상으로 작아졌는데 여기가 할머니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인가 봐요. 잠깐만, 그럼 여기는 들어갈 수 있을까? 자, 오늘 우리가 지하실에 들어가 볼 거야. 애들아, 준비됐지? 10원 보여줄 테니까 잘 보고 있어. 잘 따라와야 돼.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대로 내려와. 아, 쫄 거 없어.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우와. 오르락. 내리라. 오르락. 내리라. 결국 이쪽은 할머니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군요. 작아지든 크든 말이죠. 아니, 근데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진짜 피규어들 같아. 근데 다 어디 가는 거야? 지들 맘대로 움직이네. 세 명이 집 나갔는데? 뭐예요, 할머니, 여기서 또? 파티장이야? 진짜 장난감들 같아, 이거. 자, 그렇다면 초미니니 할머니들한테 줄려서여가지고 맞아볼게요. 자, 저는 맞을 준비가 됐습니다, 할머니들. 당신들의 힘을 보여주세요. Let's go. 오! 호! 자, 마지막 기능은 랜덤 텔레포트인데 아무 지역이나 이동시켜줄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순간이동 발동! 뿅. 뿅. 오! 와! 아, 여기 맞아. 여기가 이스테그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헬프라는 그런 곳으로 바로 왔네요. 할머니 저기 아직도 있었네? 할머니들 그쪽에서 뭐하세요? 아니, 뭘 그렇게 열심히들 쳐다보고 계신데. 진짜 아무데나 마음껏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있네요. 땅땅 떠라라라라 떳떳. 그 지점이 정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아, 텔레포트 구간이 여러 개 찍혀있나 봅니다. 그러면은 이거 텔레포트 버그가 없어도 할머니를 농락하는 게 가능하겠네. 진짜 이제 순간이동 버그가 따로 필요가 없겠어요.
이제 순간이동 그 자체가 생겼거든요. 아니 근데 할머니 조그맣게 저렇게 돌아다니니까 왜 이렇게 웃기냐.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랜이 엄청난 모드들이 업데이트 된 걸 한번 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 이거 상상 이상으로 신기하고 진짜 게임 장르가 바뀌는 걸 직접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알람 버튼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